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볼입니다. 네, 오늘은 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궁합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 여러분 연애나 결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연애나 결혼. 근데 이 연애나 결혼을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음양의 법칙에서 보자면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물론 뭐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사랑을 주는 여자분들도 많은데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여자지만 남자분들이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좀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여자분들 심리상에서는 남자들이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24시간 동안 내 스케줄, 나의 기분 변화 이런 걸 맞춰주려고 하는 남자를 좋아하죠. 내가 챙겨줘야 하는 아들 같은 남자보다는 내가 챙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평균적인 거. 근데 이제 그 연월 일시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연월 일시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월 일시. 근데 본인의 어떤 사주 구성을 두고, 화가 많다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인성적인 부분이 대운에서 지금 현재 지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특정 사람 만세력을 얘기하긴 좀 어설프니까 그냥 평균적인 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화 일간에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정화 입장에서 뭐예요? 목대운이 인성대운이죠. 네, 이렇게 인성대운이 있다면 충분히 뭔가 제가 월지를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대운이 오게 되면은 남자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제가 화일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병화일간에 어떤 남자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게 대운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재성이거든요. 네. 아, 재성이 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병화 입장에서는요. 보이세요? 요 방향으로 생해줘요. 이 방향으로 생해주고, 병화 입장에서는 금이 바로 재성이에요. 근데 지금 경금이라고 하는 게와 있죠? 예, 재성대운을 지나고 있어요. 이 남자가. 이 사람 남자예요. 건명이라고 해요. 저희가. 남자분이시고. 근데 재성대운을 지나고 있잖아요? 재성대운을 지나고 있을 때, 여자가 만약 들어왔어요. 이때가 이제 결혼 적령기라서 뭐한 20대? 이렇게 잡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여자가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재성대운 때는요, 여자한테 의지를 해요. 이 여자를 내가 챙겨주고 막 24시간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여자분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24시간 계속 전화를 하고 애정을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재성대운 때는 제가 뭐예요? 보통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이나 여자를 뜻하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한테 돈을 보태주는, 뭔가 내 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여자로 보이는 거지. 내가 지금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걸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이시나요? 병화 입장에서요. 이게 대운이라고 쳐요. 이건 뭐예요? 식상이죠? 토니까. 예, 지금 이거는 식상이라고요. 식신과 상관을 저희가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병화 입장에서는 토가 식상이 됩니다. 근데 이 식신이나 상관을 저희가 남자들이 이때 여자를 만나시게 되면요. 이 식신과 상관이 대운으로 왔을 때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24시간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자한테 집중을 해요. 정말 잘해요. 꽃다발도 갖다 줄수 있고, 뭐 먹고 싶냐면서 여기저기 데려다 줄수 있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볼 때요. 제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음양을 저는 먼저 보고요. 뭐, 궁합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아, 나는 돼지띠인데, 여자가 뱀띠라서 나랑은 상극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죄송하지만. 뭐, 이걸 보는 걸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만 보면요. 다른 게안 읽혀져요. 진짜로. 궁합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궁합이 진짜 생각할 게 많거든요. 예, 과목에는 원래 궁합보는 따로 어떤 과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봐야 돼요. 진짜 음양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대운이 지금 어떤 걸 지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일간은 안 적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예. 남자가 어떤 원곡이 있고 여자도 이제 사주 원곡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운이 남자가 수가 오고 여자가 화대운이에요. 이거 지금 대운 얘기하는 거예요. 대운 얘기예요. 대운. 저희가 신자진도 수라고 하고 뭐 수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이 신자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절 저희가 혹시 방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명리 조금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해자축을 저희가 겨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대운이 바로 해자축 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 있던 앞으로 갔던 양남음녀 뭐 음남 양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대운 뽑을 때 하는 게 있는데 그럼 화는 방합에서 뭐예요? 지금이 12월인 걸 아시면 사오미잖아요. 제가 지금 칠판을 조금 불편한 자세로 적고 있어서 글자가 자꾸 지금 흐트러지는데 저도 다른 유튜버들 하시는 것처럼 막 칠판이 좀 큼직하고 좀 안정된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불편하네요. 자, 화대운이 사오미라고 저는 적었어요. 지금 보면 왜냐면 계절 글자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한쪽이 수대운이면 한쪽이 화대운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수는 뭐예요? 보시면 가라앉는 기운이 있어요. 가라앉는 기질이 있고 가라앉는 성질이 있고 화는 발산하죠. 그래서 여자가 화대운이고 혹은 반대로 남자가 화대운이고 여자가 수대운. 남자가 수대운이고 여자가 화대운이다. 그러면 본인이 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또이 남자도 술을 좋아하던 술을 좋아하지 않던 이건 상관이 없어요. 수대운이 있는 분들은 집안일에 좀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화대운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녹초가 돼요. 그래서 집안일을 좀 챙겨주는 사람이 이 수대운 지나고 있는 남자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이 집안일을 좀 해줄 수가 있죠. 반대도 그렇죠. 반대면은 여자분이 집안일을 좀 하실 거고 남자분이 바깥일을 좀 하시고 쉴수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화대운이 예를 들어서 양쪽이 다 이렇게 화대운이 되게 되면 둘다 집안일 손안댈 수가 있고요. 힘들죠. 궁합은 보통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더 깊게 할 수도 있는데 궁합 어떻게 보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걸로 또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